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로직 프로 X를 함께 공부할 카리스마 K입니다. MR 불러와서 보컬 녹음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트랙 만들기, 오디오를 설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화면에 나타났을 때 오디오를 클릭하셔서 만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아니면 트랙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트랙을 누르시면 바로 오디오 트랙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위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게 New Tracks 버튼인데 누르시면 처음에 보셨던 그 화면 그대로죠. 이렇게 하나 몇개 만들 거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개 만드시면 세 개가 생깁니다. New 오디오 트랙은 만드는 거 됐고, 자, MR 가져오기. MR 가져오기는 먼저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MR을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새로운 밑에 트랙에다 해도 되고, 그냥 원래 있던 만들어 놓은 데다 해도 되는데, 밑에 트랙에다 한번 해볼게요. 불러들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시간이 걸리냐면요. 이게, MP3 파일을, 로직에 맞게 여러분이 설정하신 AIFF나 아니면 CAF나 WAV 파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아이콘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처음 연시분은.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셔서 바운스, 익스포트, 임포트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클릭하시면 생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굳이 여기 파일에 안 들어가시고 그냥 임포트 오디오에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래방 버전이라서 좋진 않네요. 파일만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 자, 전주가 끝나고 여기서 노래가 들어가네요. 12번째 바에서.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 트랙스에서 설정을 어레인지먼트만 켜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레인지먼트 곡 순서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러분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인트로로 바꾸면 또 인트로로 바뀌죠. 옆에 바로 이름 옆에 이름을 클릭하시면 자 인트로 앞에 인트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플렉스하게 움직여요. 근데 12번째 바에서 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하면 계속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여기는 코러스다. 뭐 크로스 후주죠. 절이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아 보면서 아 여기에서 이제 1절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편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은 가사를 이 메모장에 적는 거예요. 이 메모장은 위에 바로 여기 있어요. 노트패드를 열어서 보면 프로젝트와 트랙이 있는데 트랙은 트랙별로 예를 들어서 1번 트랙 여기에 1번 트랙이다. 1번 그리고 2번 트랙, 2번. 그러면 트랙별로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뀌죠. 1번, 2번. 그리고 프로젝트에 놓으시면 이 채널을 바꿔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가사 보시고 또 녹음하는 거 보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홈 레코딩 하실 때에는 이 가사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보면서 녹음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불러놓은 가사를 카피를 하고 이렇게 불러드릴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 됐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글씨가 작잖아요. 잘안 보이시면 여기 폰트에 들어가시면 글씨 색깔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폰트들이거든요. 코리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폰트들 그 크기 또 이렇게 조정해서 하시면 됐네요. 자, 이렇게 가사를 불러오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